말씀의 제목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통 진도 아니고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견고한 요새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견고한 요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천혜의 자연 요소에 있는 그런 요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격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피흘림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내 편인가 적군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편이면 참 좋을 텐데 그 적군일 때는 참 많은 피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 사단이 지휘하고 있는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적군입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딱 진지를 구축하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휘하면서 많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끌어서 감금시키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노예처럼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요새를 부셔야죠. 공격해야죠.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떠한 피흘림이 있어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요새가 눈에 보이는 저 적군의 요새가 아니라 그 요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적의 괴수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요새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을 나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너무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에 지배당하는 이 사망의 몸이 바로 내 몸이라는 이 철저한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승합차가 뭐 이렇게 좀 잘못 주차를 했나 봐요. 교회에다 전화 왔어요. 빼달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래요.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교회 차가 아무 데나 주차하면 되냐고.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승합차 교회 차를 운행하면서, 예, 깜빡이를 킨 거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켜놓고 그냥 계속 갔던 거죠. 한 방향 지시등을. 그래, 무슨, 그러면서 계속 직진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호등에 대기에 걸려서 뒤에서 쫓아왔어요. 창문을 내리래요. 왜 그러냐? 교회 차가 되나가지고 왜 깜빡이를 계속 잘못 켜고 가고 있냐는 거죠. 참 황당하지만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조금 더 오래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시지만 또 평신도들이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습니다.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되지 못할 때에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한 성화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볼모처럼 진지를 구축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 이기심, 혈기, 한계, 그런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려고, 내 육신을 이기려고 새벽 예배 더 나오고 철회 예배 나오고 금식도 해보고, 아니 내가 봉사를 하면 더 될 거야 해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내가 남들보다 12배 더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더 지독한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술 다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독하니까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을 이긴다는 거, 내 자신을 의지로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냥 감옥 같은 데 묶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 안에다가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빼내어달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눌려서 죄의 유혹 따라서 죄를 짓고 이렇게 만신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라. 우리는 안 되지만 이 무기를 쓰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폭탄으로 무너뜨리라.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곳이 낙하점이라 그러대요. 낙하점. 토미 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도 낙하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쾅 떨어져서 빵 터지는 그 낙하지점이 한 번쯤은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세 번이나 주님은 기도를 한 번에 거절해 버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너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강함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자폭탄 같은 낙하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부부가 대판 싸우고 테레비를 깨뜨리고 장롱을 무너뜨려도 주일은 찬양대를 쓰셔야 합니다. 네. 아멘? 부부싸움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두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 부부싸움 해갖고 마음이 상해갖고 안 나와. 여러분, 아닙니다. 더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힘든 걸음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다면,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영업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 할지라도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번 주일은 어느 때보다 더 은혜가 쏟아지는 주일이 될 겁니다. 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단의 진지를 구축해놓고 난고불락의 요새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단이 구축한 진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부터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진지 정체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진지고 요새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세운 견고한 진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운, 이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후반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에요, 이론. 당신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철학 사상들이 있어. 우리가 그런 영화 배경을 보면은 뭐 광장에서 쫙 늘어뜨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그런 학파를 만들어 놓고 스승과 제자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상들, 철학들, 그런 신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 뭡니까? 내 주관, 내 철학, 내 경험, 내 고집, 내 교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조금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믿는다, 뭐 이런 게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또 과학을 공부합니다. 야, 과학 문명 시대에, 이 우주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에, 화성을 탐사하는 이 시대에 무슨 종교를 믿냐? 그럴듯해요. 또 그런가? 안 믿게 됩니다. 또 내가 오래 살아봐서 경험해 보니까 야, 신은 없더라.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우러러볼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발언들을 할 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철학과 지식과 이단 사상들이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과학 문명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이단주의, 영지주의 등을 비롯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을 대적할 때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과학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인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이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도전했던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바벨탑의 높이가 90m 정도라고 해요. 90m.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죠.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정말 하늘에 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크와 콩나물처럼 정말 하늘에 닿는 그런 높이로 그들은 봤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봤을 겁니다. 지금은 그 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그거보다 높은 아파트가 너무나 많아요.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는 828m입니다 828m. 진짜 구름이 밑에 있는 것 같고 새들이 밑에서 날아다니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사우디의 제다 타워는 1007m라고 해요. 1007m.
1,700m.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처음 도전하는 바벨탑 90m짜리에서 그 10배까지 오는데 무려 4천년에서 6천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집약의 수준은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제자가, 아니 스승님, 물리학 박사님이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짓말이지? 아니죠? 그랬대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충격을. 미국 유학 중인 물리학자가. 아니, 물리학자가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오래 믿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학문의 수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깊이는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수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줍게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 노릇을 하느냐, 이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또 당신은 편지 글을 봤을 때는 대단히 필체가 힘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을 직접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뭐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영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의 말씀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너희는 왜 외모를 보느냐 이거예요. 외모를 보느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롭게 막 성장을 했는데 교회인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슬슬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 때는 괜찮았어요. 목사님 인물도 없고 뭐 이것저것 다 없어도 그냥 말씀도 별로 은혜가 안 돼도 그냥 형제처럼 지내면서 가족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시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시는데 아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대. 요즘 그 경제적인 얘기 뭐 의학적인 얘기 신문에 있는 얘기 하는데 다 틀려 다 틀려. 뭐 그런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슬슬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런 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목사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상, 철학, 경험, 우리가 어떤 배운 지식들이 복음을 듣는데 제약이 되고 반응해가 되고 반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정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면 이것을 철학과 사상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 사단의 이성과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적군이냐 우군이냐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보다 사상과 이상과 철학과 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충분한 근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자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 맹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그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완고하고 고집 세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누구의 설득에도 무너지지 않던 그가 왜 무너졌습니까? 강력한 음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짖을 때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세상에서 다 내가 우르르 보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낙하점,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말씀 듣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은 30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무너지는 이유는 성도님이 오늘 스스로를 부셔뜨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스스로 그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을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이성과 철학과 사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넣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성과 철학과 사상과 고집들, 경험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헤헤거리면서 야, 그냥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다도 확실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정말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새롭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한 경건 훈련과 금식 훈련을 합니다.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합니다. 그런 영성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력자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과 동성애 사상에 대해서 왜 극렬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까?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격렬하게 대항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과 헤헤거리면서 그래 사랑인데 품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 사상에 동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막 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를 죄의 땅으로, 우리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를 분별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식, 자랑, 고집, 교만, 의로움들, 내 의의들, 뭐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었다면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 세운 견고한 진입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이성과 경험, 고집 이런 것들이었다면 두 번째 세운 진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세운 진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마귀는 붙잡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마귀는 육신을 포로로 잡고 강력한 진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죄의 유익을 따라서 유혹하면 우린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인 죄를 짓고 절망합니다. 주일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절망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극렬하게 공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아주 그런 세력들을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안다든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숨겨진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실패된 경험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논쟁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노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가장 주님 앞에 보였던 그런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안 믿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과 싸우는데, 그 도구가 무기가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진을 무너뜨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 부대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넣는 새 부대가 뭡니까? 이제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법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진대로 다 우리가 결론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칭을 받고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참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썼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육신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집어들고 막 이런 탄식하며 읽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가 읽게 된 부분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에 죄로 인해서 늘 고민했던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읽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짓는 자리 가지 마! 성령님이 강하게 음성 주셨을 때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내 지었던 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런 낙하점을 만나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직장은 여전히 같은 직장이고 여전히 내 동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전과 같이 폭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과 같이 뭐 이상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뇌물을 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해졌다. 예수 믿고 나서 약간 미친 것 같다. 이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래서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삶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떠는 옛사람이라는 거죠. 멸망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옛사람이 딱 살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과 밖의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린 이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민이 되어지고 너무나 갈등이 생기는 분은 그래도 변화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밖에 교회에서나 똑같아. 아, 너무 편해. 똑같아. 아무 문제가 없어. 옛사람의 습관대로 교회에서도 일하고 고집대로 일하고 분쟁과 다툼과 미궁과 시기가 여전히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거고 교회도 이런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한 우리 안에 세운 이 생활의 견고한 진은 마지막으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여러분, 놀랍게도 염려는 견고한 진입니다. 많은 분들을 뵈면서 저는 이거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주무시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안 나오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주근깨가 막 생기고 근심이 나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막 걱정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염려가 왜 뿌려놓은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염려가 왜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냐?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염려해요. 당연한 거죠. 내가 염려 안 하면 누가 염려하니? 내가 먹고 살 거 걱정해야지. 내가 자식 키우는데 염려해야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단이 뿌려놓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도님들이 오늘도 염려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뤘던 밤들이 너무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식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많은 걱정하시다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요 앞에 촥 헌금 드릴 때 같이 놓고 갑니다. 이제 홀가분하면 얼굴이 확 펴지고 나가면서 저 문까지 갔다가 아니야 내가 안 하면 누가 염려해 하고 다시 와서 조금 좋은 거 내 거 좀 찾아주세요 하고 뒤적뒤적 거려서 다시 찾아갖고 간다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 얼마나 사단이 내 염려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는지 이걸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뿌려놓고 염려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를 오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래 간데 임재하셔서 그 염려라고 하는 견고한 진들이 다 한순간에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어떤 성공에 대한 염려, 근심, 염려 너무 많은데 이 염려는 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잔때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명받고 목사가 돼서 무조건 미국 유학길을 갔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딸린 식구들도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 때 공부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미국 유학 간 사람 중에서도 또 이민 간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양복 한 벌 단벌 신사에 와이셔츠 헤어지고 누가 봐도 거지 아닌 거지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교회도 먼 교회 간신히 얻어가지고 2시간 차를 타고 가는 교회를 일주일에 4번씩이나 왕복하면서 섬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새벽 예배를 맡기셨는데 처음 맞는 새벽 예배입니다. 야, 흥분되고 설렌 마음으로 밤을 꼬박 세워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2시쯤 출발해서 4시 반쯤 딱 도착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죠. 5시면 오겠지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뒤집어 봐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5시 45분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설교 언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갖고 올려면 일찍 올 것이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와갖고 무슨 설교를 하라. 그래서 한 사람 놓고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역시 내가 설교를 잘하긴 잘하나 보다.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구나. 예배 끝나고 미국 교회는 많이 아침 먹잖아요. 권사님이 햄버거 집에서 조식을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햄버거 집에서 권사님하고 와주셔서 딱 앉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서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유학생활하는 거 알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나 혼자 놓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옷차림새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거짓고들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불쌍해서 울었어요.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완전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불쌍히 하지 마세요.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권사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큰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삶 가운데 죄와 또 염려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결국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종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또 많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업장을 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업할 때 신방을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그 분야에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좀 알고나 말씀하십시오. 진짜 목사님 사업 모르네.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딱 두 달 아르바이트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가진, 그가 믿고 신뢰했던, 그가 40년 사업을 하면서 쌓였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가 받은 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부셔드릴 때, 말씀이 그의 사업을 주장하실 때에 그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그의 모든 상식으로 경험했던 사업의 모든 결과보다도 더 좋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지성과 이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경험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죄의식도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신념들도 무너뜨려야 되고 또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조차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내 삶을 주장하려고 내 안에 꽈리를 트고 앉은 뱀처럼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지각색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성들, 각종 지식과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 같은 것들, 철학 같은 것들, 또 우리 삶의 염려와 죄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이리저리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경건하게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합시다. 성령께 내 삶을 부셔뜨려달라고, 깨뜨려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